자 그러면 뉴스 삼 하나 하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뉴스는요. 어, 우리나라 가계대출 얘기가 참 네. 많았는데 가계 빚이죠. 이게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좋습니까 에... 일분기? 이게 가계대출은 사실 조금 조금씩 는게 맞죠. 네. 왜냐하면 인구도 늘고 경제 규모도 사실 성장하면 네. 사실 빚이라는 게요. 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빚 빚이 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이 악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빚에 대해서 어, 빚을 아. 내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아, 안 좋은 그, 빚이 많아지면 네. 나라는 거덜이 나고 뭐, 뭐 그런 되신,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아 우리 회사 빚이 없고요 무차입경영이요 뭐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게든 기업이든 혹은 정부든 뭔가 이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산성이 나와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 음. 그 비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제가 흔히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laughs>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회사 하나만 꼽으라면 어디죠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회사채 발행하잖아요 음. 회사채 발행해 가지고 그걸로 뭘 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고 아. 애플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예. 음. 네. 워낙에 낮은 금리기 이 때문에 네.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 배치 이런 측면에서 야, 이건 분명히 이렇게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가지고 우리 주식을 매입소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걸 ROI로 올리는 일이고 이렇게 음. 판단하기 때문에 그팀팀 쿡이 여러 가지를 잘했으나 에 스티브 잡스의 뭐 시 티브 잡스에 비해서 음. 탁월하게 잘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네. 그런 이제 재무적인 거를 잘했다 이런 거를 듣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장기간에 있어서 너무 빨리 늘기 음. 때문에 항상 언론에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이렇게 음. 얘기를 해온 건데. 네. 올해 1분기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니까 가계 비지어 6천억 원이 줄어서 사상 처음은 아니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음. 감소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정프로는 비지 늘었습니까? 어떻게 줄었습니까? 비지요? 예. 비준 없는 거 같은데. 무차입이야? 무차입 경영이죠. 아. 건전성 높죠. 돈 생기는 데마다 족족 주식을 사는 구만 <laughs> 그렇죠. <laughs> 무조건 이제 주식 사는데. 그래서 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2년 1분기 가계 신용, 가계 신용이라는 거요. 빚하고 우리가 외상으로 산거 합친 겁니다. 네, 크레디카드죠 대부분. 음, 음. 그래서 1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859조 4,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2013년 1분기에 9,000억 원이 감소한 이래로 9년 만에 첫 감소세거든요. 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를 않죠 이거는. 음. 근데 이거 5.4퍼센트가 안 들어서. 작년 3분기 9.6%가 는 이후에 3분기 연속해서 증가율의 수치 자체도 줄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총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 신용 그러니까 빚과 외상으로 구매한 가계가 갚아야 될 돈의 규모가 3분기 말에는. 9 1 2였트예요 GDP 대비해서 음. 4분기에는 90.4%로 0.8% 포인트 하락했다. 음. GDP 대비해서도 부채 비중이 줄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가계 대출이 준 거는 사실상 작년부터 네. 금융 당국, 금융 위원회죠. 음. 여기서 계속 가계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했어요. 네. 특별히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아, 본격적으로 가계 대출 그리고 금융 시장에 어떻게 뭐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음. 걸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보면 전세대출까지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뭐 서민들이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 가지고 청와대에서 조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선제적으로 가계 대출을 조금 줄이는 정책을 음. 한게 물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네. 선제적으로 그나마 잘한거 아닌가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임명될 금융위원장이나 아니면 또 기재부 부총리죠 기재부 장관이나 또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과연 이 가계 빚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책을 부연할 건지도 굉장히 그 음음. 관심거리인데 지금 어쨌든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철폐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규제 철폐 중에 하나도 인위적으로 조여놓은 가계대출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을 상품별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주택매매 거래 둔화 등의 요인으로 8조 1000억 원 정도 증가. 8조 1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게 굉장히 조금 증가한 거예요. 예년에 비하면. 그리고 기타 대출, 에, 그 정부나 금융기관에 가게 대출. 이게 이제 신용대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 1분기에 9조 6천억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대출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가계 대출 중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줄고. 주담보 대출은 어쨌든 8조 1 0 0 0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준 거죠. 작년 음. 4분기에 주담대, 주택담보 대출이 12조 7천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치면은 뭐한 4조 5천억 이상 줄은 거잖아요. 음. 기타 대출은 또 9천억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가게, 우리 개인들이 네.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는 음.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그러면 이 아까 신용도 줄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크레딧 카드를 긁는 것도 네. 이제 조심해서 긁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금융기관에 돈이 쌓이게 되고 가게에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슬슬슬슬 아, 다운되고 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의 오른 폭도 조금 에,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음, 음. 그래서 업계 관측은 0.25% 포인트 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네. 하고 우리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새로 내놓으면서 음. 아마 4%대 인플레이션을 공식화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음. 가계대출이 주는 거는 맞는데 이게 경기와 맞물리면서 어떤 어떤 모양새를 보일지도 굉장히 관심거리고 그거의 키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은행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동안은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좀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아 시중의 유동성, 즉아가 n 대출이 소비로도 이지지지만가 r 대출이 투자로 이이 이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o r i n g m o n i t o r i n 그 m o n i 이이 r i n 시장에서도 예탁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코인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g m o n i t o r i 자자 m o n i t o 불려 불급한 어떤 생계 자금이라든지 사업 자금 그런 것들을 말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제가 부가가치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네. 지금도 좀 줄고 있지만 앞으로도 음. 상당 기간 줄지 않을까 왜냐면 투자심리라는 거는 시장에 조금 후행하는 그렇습니다.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분기에도 이가계도출이 줄지 아니면 새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의 정책과 맞물려서 2 분기에는 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지금 김근홍님인가 하는 분이 네. 우리 저 위드덤 칼리지 사인 모이는 게시판 좀 다시 살려달라고. 네. 그게 아마 좀 이제 사라진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건 좀 아, 근데 이제 어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뭘하려니까 그러면 음. 사실 이제 한 분. 일인으로 사신 분들을 하고 계 해서 그래서 한. 자발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취해서 한번 자발적으로 또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두 <laughs> 네. <laughs> 번째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밀수출 제한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다 설탕 그러니까 어~ 민도가 또 설탕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딸랑 네. 모양이죠 설탕 그산사리에요 인도가 <laughs> 네. 잘 몰랐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인도는 뭐 밀도 이위고 설탕도 이위고막 이런데 아... 왜잘 <laughs> 사는 나라가 네. 아닌가? 그게 이제 1차 1차 산업이라 그렇죠. 에... 1차 산업이니까 그냥 농부가 재배해서 그냥 파는 거니까 이 유통이 유통 과정이 복잡해져야 음음.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더 쌓이는 건데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다 보니까 국민 소득이 좀 낮은 건데 음. 어쨌든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을 2021년 2 0 0 0년마혀중년도 매년 10월에 시작하는데 네? 이것을 수출량을 천만 톤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올 10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어 인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 생산 1위 국가고 브라질에 이은 수출 기준으로는 2위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연한 800만 톤 수출 한도를 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제한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줄이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인도의 수출 물량에 대한 에, 금지 혹은 이 제한이 왜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 네?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음. 브라질에서 이제 워낙 그 원유 가격이 올라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에,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에,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네. 이게 그 에탄올 뭐 그런 거 만드는데 아, 쓰인다는 아,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에, 바이오 에탄을 연료로 이제 많이 쓰다 이 아. 보니까 식용이 많이 줄어드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음. 인도 입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니까 품귀 아까 그 글로 뭡니까 월 스리 보브리핑 시간에 그 출연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잘갈 기회가 없습니다만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뭐 라면이라든지 뭐 짜파게티 혹은 과자 사러 갔더니 이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매대가, 네, 매대가. 왜? 네?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 네. 그 정도로 잘. 왜냐면 빼네. 이런 보도들을 해드리면 아. 소비자들이 야 밀값, 밀값 올라가지, 설탕 올라가지, 팜류 <laughs> 올라가지. 음. 그럼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름인데 사주시는 거예 짜파게티 그냥 두 개씩 사서 그때그때 그때 사다가 한 박스, 두 박스에 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물량이 이제 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농심이라든지 삼양라면이라든지 뭐 오뚜기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매출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음, 음, 음. 예를 들면 올해 2분기 딱 끝난 다음에 네. 매출액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사면 물량이 딸리고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식이 요즘 잘못 가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음...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또 생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야 국제 유가도 그렇고 뭐 예전에 130불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지는 음. 않고 이제 백불선까지 내려오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내려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람들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지난 13일에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해서 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다시 설탕까지 이제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국가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나라들의 어떤 민심이 동요하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선 빨리 물량을 확보하라고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특별히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이 농산품의 어떤 가격의 앙등이나 수출 제한 그리고 식량 안보라는 게 계속 대두가 되면은. 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예전에 그 뭡니까 에, 그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쪽에 민주화라는 게다빵 문제로 시작된 거아요 아, 자스민 네. 혁명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에,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거의 먹는 게 이제 밀 네, 위주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이모징 마켓에 경제와 금융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아그 제가 그 뭡니까 그 찹쌀 꽈배기 응.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 막 꼬였어? 막, 네, 꼬였어. 아니 꼬인 게 아니야. 설탕 응. 막 뿌려주잖아요. 응. 근 그것도 이제 조금 쉽지 않아질 수 있다. 그런 응. 생각 어디가 맞는다? 찹쌀 꽈배기는 물론 이제 그냥 그냥. 그 개별로 잘 하시는 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중에는 스마일 정도가 이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아 꽈배기 프랜차이즈가 있어? 있죠. 아난 꽈배기는 광장시장 그 입구에 아, 그, 그 유명한 데 있거든. 아 꽈배기 업종에 대한 또 지나친 이건 좀 비하까진 아니지만 너무 무시하닙니까 꽈배기도 프랜차이즈 있죠. 아 몰랐어요 진짜. 네 꽈배기는 음. 그 찹쌀 꽈배기, 그세개0천 원짜리 그거랑 음. 안에 팥들은거 하나 있거든요, 고도넛. 그난그 찹쌀로 만든 거는 백년 앞편 외에는 안 먹어. <웃음> 왜? <웃음> 왜? 아, 아 실수했네요. 어. 아 찹쌀 참 백년 앞편 외에는 먹질 않는다니까. 밥알 찹쌀떡. 어. 아 그렇습니다. 이건 아유, 제가 광고하는 큰... 거를 먹어야지, 사람 많고 뭐. 제큰 <laughs> 응? <진짜> 실수했네요. <laughs> 아유. 밥알 찹쌀. 공개적으로 사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아, 세 번째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광고에서 제가 밀을 줄은 몰랐네요. <laughs> 자, 에어비앤비가 아, 7월 말에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인데 이건 뭐 아니 사업 그러면? 접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하루에 한 것이 나오죠. 맥도날드, 러시아에도 아 접었어. 스타벅스도 <laughs> 철수했어요. 네네. 에어비앤비는 중국에서 철수해요. <laughs> 중국에서 철수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근데 이제 2016년도. 에 그리고 이제 지금 스타트업계, 스타트업업계가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카톡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성을 가진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이게 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아 얘기를 하면서. 어, 스타트업 기업 경영자들에게 이러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주는 거가 음. 저한테까지 흘러들어와 있는데 아, 그 미국에 지금 뭐 빅테크 업, 업체 주가가 어제도 뭐 스냅이라든지 이런 거뭐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아, 되겠어요? 아예 박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벤처캐피탈 업계의 이 음. 펀딩이 제대로 안 돈줄이 되면 돈줄이 고 돈줄이 말리면 이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게 수익성이 없는 회사거든요. 네. 성장성 가지고 버티는 회사인데 네. 그래도 이 에어비앤비가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음. 네. 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그래요. 하나거든요. 그런데 네. 에어비앤비 차이나가 어, 이제 7월 30일 이후로 중국 내 주택 및 체험 관련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미 예약 현금은 자동 취소되고 환불하거나 여행 상품으을 대체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전격적으로 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이징 사무실에 수백 명 규모의 고용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발표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여행 서비스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네네네.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비행이라는 그 중국 그 그 에, 에피영이라는 그 중국 말로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중국에서 어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네. 우리 모두 다 에어비앤비라고 부르고 있지만 중국 네. 내에서는 네. 아이빙, 네. ATM 네, ATM 아이빙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네이선 블레차르지크라는 사람이 차이나 회장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음음.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뭐 시장도 당연히 클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명분은 중국에서 이렇게 봉쇄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게 명분이에요. 아.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볼땐 표면적인 명분인 것 같아. 네. 음. 왜냐, 야 이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는 접을 수도 있고 네? 잘될 수도 있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그러니까 아, 이런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어떤 그 자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어떤 총아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음, 음.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에어비앤비 다 맞아. 이런데들이 중국, 러시아에서 막 철수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자극받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 블록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이 대외적 대외적으로의 어떤 봉쇄 봉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외 교역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입출입에 어떤 축소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실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만 군사개혁 얘 나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축소 현상에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들이 맥도날드 에어 뭐~ 에어비앤비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음. 하필이면 왜 그런 나라들에서 출세, 철, 철수하냐 이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상상을 해 봤거든요. 음... 아, 다국적 기업에서, 다국적인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 아, 좀 어려울 수있 아, 그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엄청난 네. 큰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서 비즈니스 안 한다는 건 빈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아, 이제 브레이크도 좀 걸리고 아, 추세가 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음. 우리가 그들 기업에게 줬던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도 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전반적인 기술주가 음. 빠지면서 그랬습니다만 연초 대비 이것도 32%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그렇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인이 다 이용하는 음. 서비스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는 건데 중국에서 철수한다 음. 예를 들면 러시아에 철수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밸류에이션이 훼손이 되고 음. 그런 류의 회사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네. 예,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저희 어릴 때 8, 90년대 요때만 해도 뭐 중국을 간다. 러시아를 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할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80년대 뭐 이럴 때는 특히. 네. 그런 게 당연한 상황에서 이제 한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데 안 가는 게 이상한 음.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지금 우리도 예. 중국 가는 게한 6, 7년 전에 중국 가는 거하고 좀 생각이 달라졌을 거 같아요. 그죠? 예. 느낌이. 예전에는 뭐 진짜 저 중국 갔을 때 저런 데 있잖아요. 청도 위해 대련 예. 이런 데 있잖아요. 골프 투어 엄청 갔어요. 음... 예? 손님들하고도 많이 가고 아마 박도 전용하고. 아, 예. 그럼 그걸 위동 페리라고 페리 페리 타고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 위동 해운이라고. 네, 네, 네. 제주도 가는 이 중국까지 뭐 이런데 지금 2년 네. 반 동안 거의 못간 상태에서 또 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전 같지 않으니까 네, 네, 네. 중국에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네, 네. 하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 이모 뭐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음.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음.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잖습니까.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